넥슨의 대표작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누적 이용자가 2,3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게임입니다. 이용자들은 통상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올리는 큐브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합니다. 큐브 사는데만 1년에 2억 8천만 원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넥슨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큐브의 확률을 변경하고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큐브를 진짜 몇만 개 돌린 분도 있어서 그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 퍼센트가 조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추리하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유저의 만남의 장에서 변동 확률은 결코 없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변동 확률이 있었게 밝혀진 거죠. 넥슨 측이 사기를 쳤다는 그 행위 자체에도 유저들이 분노했었고. 문제가 확인되자 게임 이용자들이 나섰습니다. 큐브 구매자 5,700여 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소비자원에 신청한 겁니다. 다섯 달 넘는 조정 절차를 거친 끝에 큐브 구매 사용액의 최대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넥슨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총 80만 명에게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지난 2007년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한 명당 평균 20만 원 정도, 최대 1,070만 원을 보상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례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NC소프트 등 다른 게임사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공정위 제재와 집단 분쟁 조정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서 판매되는 한 뽑기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떨어뜨린 데다 아예 확률을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하거나 이에 분노한 게임 이용자들의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최근 717명의 이용자가 모여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용자 5,826명이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선 겁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 기준의 100배 넘는 인원이 모인 겁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이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 소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 연남이었습니다.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2003년 출시 이후 누적 이용자가 2,300만 명에 달합니다. 넥슨은 2010년부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키워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팔았습니다. 반복 구매를 유도하며 이 게임 매출의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 강한 캐릭터를 갖기 위해 1년에 2억 8천만 원어치 큐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뽑기나 다름없는 이 아이템의 확률을 의심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갔고 3년 전 본사 앞에서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용자들이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할 때는 최대한 숨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적극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현금 캐시 아이템의 정보를 전혀 공지하지 않고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은 게이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다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위반 기간도 길고 핵심 상품이다 보니까 워낙 관련 매출액이 큽니다.
넥슨은 이용자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때의 일을 소급해 제재하는 것이어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확률 공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넥슨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제재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